해민아 예주라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 니네들 결석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동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동영상을 안 찍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니네들한테 근데 보강 문자하고 막 이런 걸 다 보냈지 않냐. 그치? 그래서 동영상을 안 찍은 걸 어젯밤에 밤에 생각이 났어. 그래가지고 방법이 뭐가 있어? 니네 둘을 불러다가 따로 옆에 앉혀놓고 1대1로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걸 해줄 시간이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 강의를 지금 시각은 9월 15일 11시야 다시 찍는 거야. 알았지? 니 이렇게 해줬는데 니네 공부 안 하고 죽어. 알았지? 나 지금 되게 웃긴 생쇼하고 있어. 아 나 진짜 모의고사 처음 나가는 부분인데 앞에 결석하지 말고 아프지 말고 내가 아프지 말라고 했잖아. 왜 아프고 난리세요. 알았죠? 결석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지금 떠드는 거야. 아 나 진짜 너무 재밌지 않니? 나만 재밌냐? 아무서 이씨 2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 저쪽에서 강의하다가 여기 와서 하려니까 여기 지금 1번인데 강의하려고 여기 올게요. 하여튼 그래. 자, 잘 보이냐? 니네 둘만을 위해서 내가 특별히 지금 하는 거야. 알았지? 고맙지? 마시는 거 사와. 자, 우리 모의고사 21번부터인데요. 2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야 돼. 알았냐? 일단 21번은 중요한 문장을 좀 체크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하는 건 서술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그거 잊어먹지 말고 일단 첫 번째 문장 체크해. 알았지? 첫 번째 문장 Nothing is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인데 두 번째 문장을 체크하는데 일단 이건 뒷부분만 체크하면 돼. 알았지? 앞에 뭐 인류학자인 뭐 메리 더글라스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 필요 없고.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은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냥 그 다음 이제 4번 문장이 이제 겁나 길잖아. 예시거든. 시험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이거 낸다 그러면 이건 선생님 잘못하신 거야. 알았지? 아, 그 선생님이 죄송합니다. 대중 선생님. 그 다음요 다섯 번째 문장이 이 글의 요지를 나타내는 거거든. 그래서 다섯 번째 문장은 꼭 체크를 하고 됐어?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장도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4번 빼고는 사실 다 중요해. 이게 주제가 있으면 주제에 대한 부연 설명이 계속 붙어서 어떤 거를 내도 이상하지 않아. 알았지? 그러니까 다 중요한 거니까 꼭 체크하고. 지금 한번 가보자. 아 혼자 떠드니까 되게 웃긴데 이거. 자 가보자. Nothing is trash by nature 였네요. 그 어떠한 것도 쓰레기인 것은 없습니다. By nature 원래부터 본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치? 태어날 때부터 쓰레기인 게 어디서? 없잖아. 그치? 근데 나는 이 모의고사 이제 얘네들 설명해 주기 전에 항상 이제 문제를 먼저 풀어보거든. 이걸 이제 풀면서 뭐를 생각을 했냐면 기출문제를 내가 봤던 건데 뭐였냐면 그 옛날 모의고사 기출 중에 옥수수 밭에 자란 장미가 옥수수 밭에 장미가 자랐어. 누가 잡초야? 장미가 잡초지. 그치? 장미밭에 옥수수가 하나가 자라면 누가 잡초야? 옥수수가 잡초야. 결국은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게 잡초. 쓸모없는 풀이 돼버려. 이 똑같은 질문이라는 걸 내가 느꼈어. 주제는 똑같아. 알았죠? 자, 원래부터 쓰레기인 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요. 그러면 쓰레기에 대한 정의를 얘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쓰레기란 뭐다? 라고 이 말이 나와야 돼. 일단은 첫 번째 문장, 원래 뜻 좀 알아두시고요. 원래 숨은 뜻이 뭐냐? 애초부터 어떠한 것도 쓰레기인 것은 없었다. 그 다음이요. 두 번째 문장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Anthropologist Mary Douglas, 이 사람은요. 이거 다 필요 없고 Brings back analyze 이렇게 나오는데 동사원 동사 2야. 이 부필 간만 있으니까 이 사람 느낌이. 이거 S는 조심해야 돼. 알았죠? 병렬구조니까. 이 사람은 다시 가져왔고요. 그리고 analyze, 분석을 했습니다. 뭘 분석했는데? The common thing, 그냥 말, 일반적으로 하는 말을 분석했습니다. 됐어? 그래서 여기까지 다 필요 없고 여기 된 이하를 이 부분을 꼭 체크해야 돼. 알았지? 아니 물론 21번이 함축음이 출원이었는데 여기 밑줄 친 better, out of place 이 부분이 함축음이 출원이었어. 원래 이제 고2도 대보고 고3도 대보면 알겠지만 함축음이 출원은 그 부분만 읽어서는 절대 답을 찾을 수가 없어. 알았지? 그게 원래 함축음이 출원이라서 내가 함축음이 출원 풀 때는 어떻게 풀라고 그랬어? 얘기했잖아. 빈칸이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된다고. 아예 아무 글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푸는 게 훨씬 더 나아. 알았죠? 그러고 나서 답을 찾아보는 게 더 좋다고요. 근데 여기는 1학년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문제를 좀 쉽게 냈어. 이 부분만 읽어도 답이 뭔지 알게끔 내줬다고요. 자, 하여튼 흔히 하는 말을 분석을 했는데 흔히 하는 말은 뭐냐? that 이하인데 이 that은 어법적으로 좀 체크를 좀 해줘야 돼. 뭐 뒤에가 주어, 비동사, 그 다음에 보호 나와 있잖니. 완벽한 문장이야. 그치? 그래서 이 that은 뭐라고 하냐면
동격의 접수사 대시라고 얘기해. 뒤에 완벽한 문장. 동격의 대시라고 하면 위치나 와수로 바꿨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둬야 돼. 맞지? 자, 더러운 것이라는 건 matter, 물체입니다. matter가 명사할 수 있는 물체잖아, 그지? 물체인데 무슨 물체냐? 이 단어 뜻을 알고 있었으면 정말로 쉬웠다고. Our place는 제자리에 있지 않은이라는 뜻이야. 더러움이라는 건 제자리에 있지 않은 물체입니다. 됐어? 그럼 뭐? 위에서 우리 글을 읽었었을 때 이 글의 topic은 뭐였었어? 맨 처음에 읽었을 때 trash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이 글의 topic은 쓰레기였었다고. 쓰레기, 더러움 같은 거야. 알았지? 같은 말을 단어로 바꿔가지고 얘기해준 거야. 결국 뭐야? 쓰레기라는 건 애초부터 쓰레기로 태어난 놈은 없었고요. 쓰레기라는 건 어떤 거라고요? 제자리에 있지 않은 물건을 쓰레기라고 한다. 했냐? 그래서 이 부분만 읽어도 사실은 답을 찾을 수 있었거든. 쉬워서 그래. 계속해서 가자. 근데 이 문장은 꼭 체크해야 돼. 알았지? 무슨 의미인지도 알아야 돼. 그 다음, dirt is relative. 중요한 건 이거 빈칸 좀 쳐놔. 빈칸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서술형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내가 좀 잘 보라고 얘기한 거야. relative는 상대적인 것이다. 내가 아까 얘기했었지. 옥수수, 장미, 옥수수가 옥수수밭에 있으면 아주 좋은 곡물이야. 알았죠? 근데 장미밭에 옥수수가 딱 나와 있으면 그건 뭐라고? 잡초가 되어버린다고. 그런데 장미밭에 옥수수면 옥수수가 잡초, 옥수수밭에 장미가 있으면 뭐라고? 걔가 잡초가 되는 거, 쓸모없는 거, 쓰레기, 덜트가 되어버린 거. 그래서 상대적이다라는 느낌은 꼭 알아둬야 돼. 다음은 중요한 단어다. 알았지? 더러운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거 뭐? 제자리에 있으면 쓰레기 아닙니다. 근데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쓰레기가 됩니다. 그냥 she emphasized. 그녀는 강조했습니다. 필요 없대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예시 부분이에요. 알았죠? 뭐의 예시인데요? 원래는 쓰레기가 아닌데 쓰레기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 어떤 상황? 그래, 위에서 봤던 것처럼 제자리에 있지 않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 거라고요. 자, 신발이 나오니까 예시라는 거 알아차려야지. 그리고 항상 얘기하잖아. 예시, 앞문장이 주제물 가능성이 높다고 했었지. 그치? 주제는 이미 다 나왔어. 이제 예를 들 거야. 신발이라는 것은 I'm not dirty. 더러운 게 아니야. In that sense. 그 자체로는 in 다음에 I, sales 이거 좀 조심하시고요. 그 자체로는 더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더러울 수 있다는 내용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어느 때 더러운데? 제자리에 있지 않을 때. 그걸 어떻게 썼는데? It is dirty. It은 가짜 주어고 to 정사 이하가 진짜 주어입니다. 알았죠? Place 때 신발을 놓았을 때입니다. 어디에 놓았는데요? On the dining table. 어디? 식탁 위에. 우리 밥 먹는 식탁 위에다가 신발이 놓여있으면 신발이 뭔데? 더러운 게 되고 쓰레기가 되어버린다. 됐냐? 지금 이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뭐?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쓰레기, 더러운 거. 그래서 그 예시가 쭉 이어질 거야. 이 댐은 슛을 받는 말이야. 그지? 그 다음에 on the dining table. 그 다음 푸드, 음식이요. 음식이 더럽냐? 아니죠. 너 더러운 거 먹냐? 아니지. 음식은 not dirty. 더럽지 않아. 이것도 더럽다. 인상 그 자체로는 더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뒤에 뭐 나올 건지 예상되지? 그지? 형태는 똑같아. 가주어, 투부정사 이하가 진짜 좋아합니다. It is dirty. 더러워. 수 뭐하면? leave. 남겨놓으면 pots, 냄비라든지 and the pans, 프라이팬 얘기하는 거야. 그것들을 놓으면요. 어디에다가요? in the bathroom. 침실에다가 그거 갖다 놓으면 그거 더러운 거니까 치워야 된다고. 있어야 될 장이 아닌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 또요. food, 음식인데 여기서 딱 끊어놓으세요. 또는 음식인데 all over clothing. 옷에 다 묻어있는 거. 음식 자체는 쓰레기가 아닌데 옷에 묻어있으니까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알았지? 음식은. 그 다음 see the library. 부산 조심하시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또 얘를 또 들겠다라는 거잖아. 시뮬레이터. 이와 마찬가지로 bathroom 아이템인데 욕실 용품이야. 근데 어디 있는 거라고? In the living room에 있는 거. 거실에 있어. 잘못된 거잖아. 제자리 안 되니까 쓰겠다. clothing 옷인데 여기도 딱 끊으시고 wine on chairs 의자 위에 올라가 있는 놓여 있는 뭐야? clothing이야. 중요한 건 이거 어법 조심해야 돼. 단어 스펠링 꼭 봐도. 알았지? line 자동사입니다. 알았지? lie의 ing 친구야. 그 다음 outdoor things 바깥에 있는 물건이야. 외부 물건이야. 근데 어디요? placed 이것도 조심하시고 실내에 놓여진 바깥 물건이요. 자, 그 다음에 upstairs things 여기서 딱 끊으시고요. 위층에 있는 물건인데요. 어디 와 있다고요? downstairs 아래층에 내려와 있다고요. 어때요? 예시의 공통점이 뭐라고? out of place.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우리 위에서 봤던 out of place랑 같은 거. 이 예시를 같은 거라고. and so on은 기타 둥둥 되냐? 그 다음에요. 이 문장에서는 사실 명장으로 나올 가능성 별로 없어 보이고요. 조심해야 될 건 가주어, 진주어 부분, it, 그 다음에 초부정사, it, 초부정사. 그 다음 여기 line, 그 다음에 여기 placed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좋아요. 그 다음에요.
이제 그 다음 문장인데요. Sorting 이 부분은 좀 봐주셔야 돼. 봐두라는 얘기는 뭔지 알지? 그치? 중요한 문장이야. 혼자 써볼 줄 알아요. 됐네. 자, Sorting. Sorting은 분류하는 것, 동명사 중하는 변수식입니다. 여기 보면 대시 대시 나와 있잖아요. 이거 딱 바로 묶어야죠. 동명사 주어는 뭐라고요? 단수치.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 S부처예요. 이 정도 써봐. 괜히 해석은 뭐? 동명사는 뭐 하는 것? 이란 뜻이잖아. The dirty, 더러움을 분류하는 것. From, 뭐라고? The clean, 깨끗한 것으로부터. 깨끗한 것으로부터 더러움을 분류하는 것은 대시 대시는 좀 더 보자. 그것은 일반수 관련이 있습니다. 뭐와 관련인데? 요거와 요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괜히 파란색으로 해놓은 거 아니야? 알았지? 이거 내용상으로 중요하니까 꼭 체크해야 돼. 그래서 깨끗한 것으로부터 더러움을 분류해야 된다는 건 뭐와 관련이 있다? Systematic, 체계적인, ordering. Order는 원래 order가 질서, 정연, 질서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체계적인 뭐 정리가 된 거야. 어떤 기준에 있어서 이 기준에 따라서 쫙쫙쫙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 깨끗한 것으로부터 더러움을 분류하는 거예요. 됐네. 그래서 체계적인 정리, 그리고 classify라는 단어는 몰라서 알아둬야지. classify는 분류한다 얘기죠. 알았지? 그래서 classifying, 분류입니다. 체계적인 정리와 분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 깨끗한 것에서부터 더러운 것을 빼낸다는 건 바로 뭐다? 체계적인 정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분류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걔를 분류를 하고 정리를 해서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쓰레기가 안 된다. 네, 좋아요. 그 다음이요. Other naming dirt. 이것도 뭐예요? 동명사 주어입니다. 단 실업이야.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은 thus. thus는 내가 뭐라고 그랬지? 인과관계를 나타낸다고 그랬지. 원인과 결과야. 결과. thus 다음에 결과가 나와야 돼. thus가 가운데 끼게 되지만 이게 마지막 결과 부분이야. 알았죠? 더러움을 제거한다는 것은 따라서 positive process. 긍정적인 과정입니다. 긍정적인 과정이 뭐예요? 체계적인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분류하고 긍정적인 과정. 근데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21번 같은 경우에는 뭐 낸다면 어휘, 뭐 빈칸, 그 다음에 뭐 글의 순서 뭐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법은 깔고 가야 돼. 알았죠? 모든 질문이 어법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중요한 부분만 그 다음에 아까 4번 예시 써놓은 거 그건 건너뛰고 그 다음에 sorting부터 시작하는 거 그 부분 꼭 체크하시고 맨 마지막 부분도 positive, 긍정적인 과정, 긍정적이다 라는 것도 같이 좀 알아주시고 됐냐? 알았지 않지? 그치? 21번 한번 읽어보세요. 뭘 읽어봐 이렇게 아픈데 빨리 읽어봐 이씨. 재밌어. 나만 재밌지? 그치? 함축음이 주로 문제였었어요. 더러운 건 바로 뭐다? 상대적인 거다.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으면 더러운 게 된다. 그 자체로 더러운 것이라는 건 없다. 쓰레기는 없다. 그냥 아, 여기다. 왜 촬영을 안 했을까? 아, 나 진짜. 이거 봐, 아, 시간 줄 때. 간만에 불필 쓴 느낌 이상한데. 읽어보고 있으니까 봤어? 어렵지 않지? 그지? 중요한 문장 꼭 잘 봐. 서술형 좀 쓰자 이제. 명작 좀 쓰고. 알았죠? 명작 서술형에서 깎이는 거 졸라 아깝잖아. 그지? 2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은 좀 문장이 좀 길죠. 그렇죠? 봐야 될 게 좀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문장은 좀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주제문이거든요. 주제문이고 서술형으로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이게 22번도 좀 봐야 될 게 좀 많아. 일단 첫 번째 문장은 주제문이면서 서술형 대비하셔야 되고 2번은 건너뛰고요. 3번 문장이죠. 버스로 시작하는 거. 버스로 시작하는 것도 서술형 대비하셔야 돼요.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제문을 계속 부연 설명하는 거라서 어떤 거를 갖다 내도 이게 이상하지 않다고. 그래서 3번 문장도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If you can't understand는 건너뛰고요. 그 다음 문장이죠. If you continue doing 이 부분 있지? 그지? 그 문장 좀 체크하셔야 돼.
됐어? 그 다음 맨 마지막 문장이에요. The truth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나중에 daily test 니네들이 안 한 거를 내가 줄 텐데 그 맨 마지막 문장 해석을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구문도 되게 어려워. 그래서 22번이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거든. 제일 중요한 건 다시 1번, 3번, 5번, 6번이야. 알았죠? 뭐가 서술형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 잘 봐야 돼. 알았어? 자, 가봅시다. 무슨 내용이지? It's important. It은 가짜 주어입니다. 된 이하가 진짜 주어예요. 알았죠? 된 이하가 중요한데요. 뭐가 중요한데요? 네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는 거? 이 단어를 꼭 알아보세요.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거. 동사 수식하는 거니까 품사는 무조건 뭐 써야 돼? 부사 써야 돼. 그래서 independently야. 알았죠? 네가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치? 딴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나 혼자만의 생각을 하는 거 너의 주관, 개성 되게 중요하잖아. 그치? 중요합니다. And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중요한 게 있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fight, 싸우는 거예요. 알았지? 싸우는 게 중요한데. 됐어? 이거 think하고 fight하고 병렬이다. 네가 또 싸우는 게 중요한데. For, 뭘 위해서 싸우는 건데? Why you believe it? 네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싸우는 것. 상대방이 내가 믿고 있는 것에 화자를 막 걸고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해. 그러면 내가 내 신념을 걔가 침범하는 거니까 막으려고 싸우려고 노력해야지.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해 줘야 될 거야. 그거 다 중요하다고요. 중요하다는 거 두 가지가 뭐였어? 첫 번째, 네가 독자적으로 생각하는가? 그리고 싸우는가? 네가 믿고 있는 신념, 네가 어떤 신념을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싸우는 것. 그거 다 중요합니다. 됐냐 이거지? 자, 어법적인 거 보면 think하고 fight하고 병렬이야. You think, you fight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중요한 건 이거지. what이야. 내가 what을 항상 수업할 때마다 물어보지. 뭐라고 얘기해? 불완전한 명사체라고 얘기한 거 알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그리고 하나 더 전사 뒤에 쓸 수 있어. 여기 전사 뒤에 쓴 거야. 알았죠? 뒤에 쓸 수 있는데 내가 뭐 한다고? 불완전하다고 했어. what 이하는 불완전해야 돼. 불완전하다는 건 뭐? 주어가 빠지거나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고요. 됐나요? for 전사 뒤에 쓸 수 있다고 했네요. 이걸 이제 문법에서는 전사의 목적어라고 얘기해. what 썼어? you 주었었지. believe in 썼잖아. 그 뒤에 뭐? 전사의 목적어 없어. 불완전한 문장이야. 선생님, believe는 타동사인가요? 아, believe는 자타동사 다 돼요. Believe 다음에 in을 쓴다라는 건요, 어떤 신념을 믿다 할 때 believe in 씁니다. 알았죠? 그래서 believe in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래서 이게 왔었어. 대답 안 돼. 위치 안 돼. 그거 안 돼. 네. 알았지? 자, 다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가 믿고 있는 신념에 대해서 누가 저항을 하면, 누가 반항을 하면 싸우는 거 중요하다. 그 다음 네가 독자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거 중요하다. 됐냐? But 우리 항상 뭐 그런 뭐부터 보라고 그래? But, however, 이거 뒤부터 뭐라고 그러지? But 중요하다고 그러지. 하지만 그랬다. 하지만. 그거 중요한 한데, there comes a time. 어떠한 때가 온대. 어떠한 시간이 온대. When, 뭐 할 때가 오냐? 이거 할 때가 온대요. 됐나요? 이거 할 때가 온대. 뭔가 앞에 이거 중요한 거 이해하겠는데, 무슨 말인지 이건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뭐 할 때가 온다. It's wiser. It은 가짜 주어고, 여기도 투정사가 진짜 주어야. 더 현명할 때가 옵니다. 이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현명하게 될 때가 온대. 뭐가 더 현명한데? 투부정사 진짜 주어. To stop. 멈추는 게 더 현명하대. Fighting 썼는데 여기 ing 조심해야 돼. Stop은 뒤에 투부정사 ing 나올 수 있지만 뜻이 완전히 다른 거 알지? Stop 다음에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하여 하던 행동을 멈추다의 뜻이고 Stop 다음에 ing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야. Fighting, 싸우는 것을 멈추는 게 더 현명할 때가 온대. 위에서 싸우는 거 그거 중요하대. 근데 그걸 멈춰야 하는 게 더 현명할 때가 있다고요. For your view, 너의 관점입니다. 너의 관점 위에서 싸우는 걸 멈추는 게 더 나을 때가 있대. 그냥 and 그리고 move on 이렇게 돼 있대. 이거 stop하고 move on하고 병렬입니다. 어법 체크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move on, 이동하는 거야. 어디요? to accepting. 외울 때 move on to ing. 야 이거 to는 초정사 아니야. 전사의 to다. 어디 어디로 이동하는 거야. 어디 어디로 나아가는 거라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동하는 게 더 나을 때가 있대. 너의 신념을 위해서 싸운 걸 멈추는 게 더 똑똑할 때가 오고요. 그 다음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동하는 게 더 똑똑한 때가 있다고. 뭐를 받아들이는데? 여기도 왔었어. 어법 체크해야 돼. Accepting은 전사 뒤에 썼으니까 동명사잖아. 동명사는 뒤에 목적어나 보호를 가질 수가 있어. 됐어? Accept는 받아들이다. 뭐를 뒤에 목적어가 또 와야 된다고요. 됐나요? 자, what 목적어 자리입니다. 뒤에 뭐 온다고요? what은 불완전하다고 했지.
A trustworthy group of people think까지 괄호로 묶어져 있는 거 보입니까? 괄호로 묶으시면요. is가 동사고 best가 보호예요. 누가 없는데요? 주어가 없어요. 괄호로 묶은 건 우리 삽입했다고 해요. 끼워놓은 거예요. 끼워놓은 건 괄호로 묶으셔야 돼요. 삽입된 게 눈에 보이려면 글 진짜 많이 읽어야 되거든.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는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뭐라고 알기에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문장을 많이 보면 눈에 들어오는데 일단 삽입이라고 괄호로 묶으시고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에 가서 what을 썼다라는 거 알아주셔야 된다고요. A trustworthy group입니다. 신뢰를 받을 만한 그룹이야. 누구? 사람들. 사람들인데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들의 집단이 생각하기에 어떤 집단이 있어. 그런데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집단이야. 되게 현명하고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 집단. 그 집단이 생각하기에 what is best? 최고인가?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최고면 최고일 가능성이 높잖아. 그런 확률도 높다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최고인 것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네가 이동하는 게 더 현명할 수가 있대. 됐냐? 이 문장이 왜 중요한지 얘기해 줄게. 딱 끊어서 그래 너 독자적으로 생각하는 거 좋아. 하지만 그거 아닐 때가 더 현명할 때가 있어. 너의 네가 믿고 있는 신념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덤비면 싸우는 거 그래 중요해. 하지만 네가 알기에 그 사람들,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최고인 것을 네가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더 현명할 때가 있다. 아래에도 글이 나오지만 네가 뭐하는 얘기야? 너의 생각이 다 옳은 거야. 네가 믿고 있는 게 다 옳은 거야. 이거 좀 집어치워. 그거를 집어치우는 게 더 나을 때가 와. 결국 뭐하라고? 아래에도 나오지만 오픈마인드 좀 하라고 얘기야. 다른 사람의 의견도 좀 받아들이고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한번 움직여보는 거 그게 더 나을 때가 있다고요. 글이요 되게 길어요. 서술용 내용을 쓸 수 있겠어요? 선생님 저는 외우는 거 완전 젬병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요. 여기 딱 끊어가지고 겉 이하만이라도 꼭 보세요. 알았죠? 이게 얘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잖아. 앞에 부분을 뭘로 볼 수 있어? 우리 흔히 이제 글의 구조에서 통념이란 말 들어봤지. 그래 이거 중요해 이거 중요해. 하지만 이게 더 중요할 때가 있어. 벗은 역적이고요. 벗 이하가 바로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알았죠? 이게 주제문이라고. 주제문인데 눈에 그냥 가만히 있고요. 서술형 나오면 그럼 앞에 나가. 야, 이렇게 할 거야? 안 된다. 알았지? 다시 주제문 다시 볼까? There comes a time. 어떤 때가 와. 무슨 때가 오는데? The wise. wise 현명한. 더 똑똑할 때가 옵니다. 뭐 하는 게? 멈춰. 싸운 걸 멈춰. 너의 관점에서 싸운 걸 좀 멈추고 그 다음에 이동해. 어디로 이동하는데? 받아들이는 쪽으로. 뭘 받아들여?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들의 집단이 생각하기에 최고인 것, 믿을 만한 사람들이 이게 맞대, 이게 정답이래. 그걸 좀 받아들이는 게 더 현명할 때가 온다. 됐나요? 영장이 되게 딱 좋아요, 서술형. 알았죠? 꼭 봐주세요. 그 다음이요, 두 번째 봅시다. This can be extremely difficult. 이것은 극단적으로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This가 가리키는 건데. This가 가리키는 거. 위에 두 가지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싸우는 거 멈추는 거. 너의 관점 위에서 내가 막 싸우는데 그걸 멈춰. 그리고 나서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최고인 것을 내가 그 의견에 대해서 내가 따라가는 거. 그 의견들을 받아들이는 거. 그것은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당연히 어렵지.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잖아. 근데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건 당연히 어렵지. 그치?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But 하지만 it's smarter. 더 영리해요. 더 영리한 거예요. 여기도 but 조심. 더 영리한 거고요. 아니면 궁극적으로 더 나은 거예요. 여기 이 문장은 왜 또 중요한 줄 알아요? 왜 서술형 줄 알아요? 이거 it, 그 다음 여기 for you, 그 다음에 to. 이걸 이제 선생님이 주려고 뭐라고 하냐면 it for to 구문이라고 해요. 되게 희한한 문장이야. 왜? 주어가 세 개거든. it 가짜 주어. for 여기는 for you,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가 진짜 주어예요. 한 문장에 주어가 세 개라고. 그래서 나이드식 선생님들은 이 for to 구문 영장된 거 되게 좋아하신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꼭 봐둬야 돼. 자, 더 영리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더 나아요. 뭐가요? 네가. 의미상의 주어 for you. 네가 투정사하는 게 더 smart하고 더 better하다. 네가 원하는 게 to be open-minded. 이게 좀 조심하세요. 알았죠? 네가 open-minded 되는 게 더 현명하고 더 낫다고요. open-minded가 뭔데? 네 의견만 옳다고 고집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의견 받아들이는 거잖아.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알았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 이거 주정이야 이것만 꼭 봐도 이러지 않는다고 했죠. 지금 다 내용이 연결되어 있어. 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다.
오픈마인드 되는 게 중요하고요. And 그리고 have 갖는 게 중요해요. 여기요. be하고 have하고 병렬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갖는 게, 네가 갖는 게 더 현명하고 더 나아. 뭘 갖는데? 믿음을 갖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face 앞에 된 나와 있는 거 보이지? 그지? 내가 얘기하지만 명사 나오고 뒤에 대시 나왔을 때 된 다음에 완벽한 문장이 없느냐 혹은 불완전한 문장이 없느냐에 따라서 대세 성격이 달라진다고 보죠. 구문서 해보면 알겠지만 여기 faith 다음에 된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비동사 보호까지 나와있어. 완벽한 문장이에요. 완벽한 문장일 때 이 대신 바로 뭐라고요? 예, 본격의 접속사 대신입니다. 알았죠?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뭐라고? 불완전한 문장은 뭔데? 주어가 어쩌고 없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럴 때는 뭐?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지. 주어가 없으면 주격 관계 대명사, 목적 없으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 됐어? faith라는 믿음이 나왔잖아. 명사가 나왔다고. 그 다음에 된 나왔어. 뒤에 보니까 완벽해. 됐으면 뭐라고? 동격이 접속사야. 그치? 됐 이하라는 믿음을 네가 갖는 게 더 좋아. 어떤 믿음을 갖는 건데? The conclusions, 결론. of 누구의 결론인데? trustworthy group of people.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들의 집단들이, 집단들의 결론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들이에요. 신뢰를 받을 만한 건 믿을 만한 거잖아. 그런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아, better, 더 좋아. 나는 믿음을 갖는 게, 네가 갖는 게 어떻게요? 더 똑똑한 거고 더 좋은 거예요. 그죠? then 뭐보다도요? 와레버레는 확수선수. 와레버를 우리 문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그러거든. 선생님 저는 관계 대명사도 모르는데 거기에 복합이 또 들어갔네요. 그래. 복합관계 대명사는 관계 대명사라는 말에다가 복합이 들어간 거잖아. 그지? 일단은 관계, 이 복합이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머릿속에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냐면 ever가 떠올라야 돼. 알았지? 여기 was이라는 다음에 ever가 붙어있어. 복합관계 대명사야. 그럼 복합이란 또 단어 쓴 한국말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아, 그 사건은 되게 복합적이야. 이유가 되게 복합적이야. 그럼 뭐 이런 이유도 있고 이런 이유도 있고. 복합관계 대명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아, 물론 한 문장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이렇게 쓸 때도 있다. 두 가지의 역할을 갖고 있다고. 여기 whatever는요. 복합관계 대명사로서 우리 관계 대명사는 뭐 떠올라? 뒤에 불완전한 문장 온다는 거 알지? 유 주어가 think 동사야. 뒤에 목적 없어. 됐어? 여기서는 뭐뭐하는 무엇이라고. 네가 생각하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쓰는데 알았죠? 말해봐 꼭지되나 알았지? 네가 생각하는 계속해서 네가 생각하는 그 무엇보다도 더 나아. 뭐가?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들의 집단이 내리는 결론이 더 나아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네가 갖는 게 더 똑똑하고 더 나아. 그리고 네가 오픈마인드가 되는 게 더 똑똑한 거고 더 나은 거야. 그냥 얘도 주제입니다. 부연지수라고 했지만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말 하고 있지만 이해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또 뭐라고 했어? 이 맨 위에 거를 영장으로 내 서술형으로 내도 이걸 서술형으로 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니까. 그래서 다 받아야 돼. 알았지? 같은 말 하는 거지. 그치? 딴 사람 의견 좀 받아들여. 그 얘기하는 거라고. 그냥. 그 다음 If you can't understand their view, 네가 그들의 견해를 뭐 할 수 없으면 이해할 수 없다면 그들은 누군데? 아까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그 집단이 그런 얘기하는 거니까 Their view, 그들의 의견을 네가 이해할 수 없으면 You are probably, 너는 아마도 뒤에 무슨 말 나오고 있어? 어? 그 사람들 말 나 이해 못하겠는데? 그럼 너 멍청한 거야. 너 안 좋은 거야. 뭐 안 좋은 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너는 아마도 단지 blind, 앞을 못 보는 것이다. To their way of thinking, 그들의 사고 방식을 너는 못 보고 있는 거야. 네가 띠띠란 거라고 알았냐? 아. 그 다음 If you continue, 이렇게 되어있지? 이 문장도 중요하다고 해서 네가 지속한다면, 계속해서 한다면 continue는 뒤에 총정사 ing 다 쓸 수 있다. 그래서 doing은 신경 안 써도 돼. 여기 왔다 나왔지. 그리고 you think 또 바로 묶어야 돼. 아까 우리 삽입 봤었지. 삽입 때문에 이거 삽입 바로 묶어보면 왔다 하면 뭐 없어? 주어 없잖아. 불완전한 명사죠. 됐어? do라는 동사, 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인데 주어가 없어요. 불완전하다고. 그래서 왔어야 돼. 해서 네가 생각하기에 최고인 것. 근데 네가 그거를 계속해서 한다면 다른 사람 말 개무시, 오프마인드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에 난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이게 최고라고 생각해. 네가 그걸 한다면 계속해서 한다면 뒤에 뭐 안 좋은 걸로 될 거야. 그치? When, 뭐 할 때요? All the evidence, 모든 증거 and the trustworthy people,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are against, 너에 대해서 뭐 할 때? 반대할 때.
그럴 때도 네가 계속해서 네가 최고라고 네가 생각하기에 최고라고 믿는 것을 네가 계속해서 한다면 아니, you are being 너는요 있는 거야. Dangerously 아주 위험하게도 자신감이 차 있는 겁니다. 비동사를 쓰셨으니까 형용사를 써야 되는 건 맞죠. 얘는 뭔데요? 부사예요. 얘는 예수식이에요. 스펠링 좀 잘 받아요. 알았죠? 너는 위험하게도 자신감이 차 있는 겁니다. 야, 자신감이란 단어는 그 단어 자체만으로는 되게 좋은 뜻이야. 근데 confident라는 단어 앞에 over라는 단어가 들어가 봐. 지나친 자신감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위험하게 자신감이 차 있다. dangerous라는 말 자체가 들어간 거라 해서 너 안 좋은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과도한 자신감. 됐어? 안 좋은 거야. 알았지? 너는 위험한 자신감에 차 있는 것이야. 됐니? L.I. 그다음에 컨피던트는 효용사 뽑아두고 그 다음요. 맨 마지막 문장 해석하라고 그랬더니 그걸 못하던데. 그래 동영상 꼭 해봐야 되고 되게 중요한데 잘 봐. 잘 따라와. 알았지? The truth가 진실은 is 비동사. 전체가 다 보호야. 알았죠? 문장 졸라 길지만 이거 몇 형식이라고 2형식이야. 알았지? 자, that 보호자를 이끄는 접속사 되십니다. 뒤에는 완벽한 문장입니다. 근데 while이라는 접속사가 또 나왔어요. while가 왔을 때 동사 자리에 진행형이 없으면 뭐만은 반면에 뭐뭐이지만 이런 뜻이라고 그랬지. 뭐뭐 동안이 아니야. 진실은 된 이야기예요. why 뭐뭐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can become 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될 수 있대. incredibly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놀랍게 open-minded 이기 주신 놀랍게도 open-minded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맞아. 알았지? 그런데 대다수라는 얘기는 안 그런 새끼도 있다는 거잖아. 안 그런 새끼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야. 대부분의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오픈마인드가 될 수 있지만 some people 일부 사람들은 can't 다음에 뭐가 생각했어? can't become open-minded가 들어가야 돼. 이게 생각돼서 반복되니까 빼버린 거야. 알았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오픈마인드가 될 수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오픈마인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했는지 뜻을 꼭 아니 이거 해석도 보고 끼워 맞추지 말고 네가 한번 생각을 해서 써. 번역가 될 거 아니잖아. 직역하고 뜻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말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라워서 오픈마인드가 될 수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오픈마인드가 안 되더라. 그냥 even after 심지어 뭐 한 직후에도 오픈마인드가 안 되는 바보들이 있더라. 그냥 뭐 한 직후에도 they 그들이 have repeatedly 한 주 안 전에 반복적으로 만나는데도 뭘 만나? Lots of pain. 졸라 많은 고통을. 고통을 계속해서 당하는데도 깨우치지 못한 애들이 있어. 오픈마인드가 안 된 애들이 있더라고. From betting. betting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돈 거는 게 betting이잖아. 니네 뭔가 내기할 때 돈을 걸 때 어디다 betting을 해? 이길 거라고 확신하는 데다가 betting하는 거지. 그래서 bet은 확신하다 이 뜻이 있어. 알았지? betting 확신하다. 확신하는 것으로부터 고통이 오는데 그 고통은 뭐로부터 오는 거냐면 확신하는 것으로부터 고통이 오는 거야. 뭐라고 확신하는데? That 목적어자를 이끄는 접속사야. 이 문장 되게 중요해요. They were right. 그들이 옳다라고 확신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고통. 내가 옳다라고 확신하고 뭔가 했어.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은 좋은 개무시라고 그걸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 그래서 고통이 와. 오는데도 오픈마이크 안 되는 병신들이 있더라. 알았지? When 뭐 할 때조차도 They were not 다음에 여기 right가 생각했어. 되냐? 이거 알아야 돼. 자, 가보자. 그들이 were, 야, 여기도 were, 여기도 뭐야, 이거. 알았냐? 여기 뭐, 저 뭐야, didn't 쓰면 안 돼. 알았죠? 그들이 옳지 않을 때에도 그들이 옳다라고 확신하는 것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보기엔 다 옳지 않대. 근데 본인만 옳다라고 확신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고통이 와. 근데 그 많은 고통을 반복적으로 계속 만나는 직후에도 오픈마인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보들이야. 알았죠? 그래서 네가 뭐 얘기하고 싶은데 너 제발 이런 사람들 되지 마. 네가 옳다라고 해가지고 너 계속해서 고통을 만나고 있는데 왜 그걸 계속해서 하니? 그런 사람들 되지 마. 제발 제가 좀 뭐 되라고? 놀라울 정도로 오픈마인드가 좀 되보라고. 알았죠? 그 얘기하는 거야. 해석 어려워 이거. 알았냐? 근데 서술용으로 4명 과연 쓸 수 있을까? 꼭 봐줘야 돼. 알았지? 22번은 시험 문제 낼 거 밭이야. 어퍼, 서술용 영작도 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요? 뭐 빈칸으로 낼 수 있고 그래 순서도 낼 수 있어.
시험지 내놓고 다시요. 원래 문제는 이거 요지 추적 문제였었거든. 근데 시험지 내신에서 변형해서 낼 게 너무 많다고. 알았냐? 되게 자주 봐야 돼. 알았어? 어. 그럼 이거 봐. 이거 맨 마지막 거 해석도 안 될 거야. 안 되면 갖고 와. 제가 좀 물어봐. 알았지? 잠깐만 쉬었다 하자. 야, 나도 좀 쉬어야지. 잠깐 쉬었다 해.